아, 참 뜻깊은 날이네요. 우리가 이 살아오면서 기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그 시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다들 또 시작할 때는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고 어설프고 하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주위에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아, 뭐, 그 정도 하려고. 혹은 뭐, 그렇게밖에 못하냐, 뭐, 등등. 근데 그 시작이 없이는 그 뒤에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시작한다는 게 정말 용기 있는 그리고 그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다 창립자, 창시자 뭐 그런 것을 우리가 기리는데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철학, 니체 철학도 그 시작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철학의 어떤 여행을 떠납니다. 그걸 계보학이라고 하죠. 말이 좋아 계보학이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보면 족보학입니다. 족보. 족보를 따져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이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걸 알아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것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도덕, 도대체 도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그 처음 생겨날 때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고대 철학, 그리고 근대 철학, 그리고 현대 철학. 지금 고대 철학과 이 근대 철학을 저희가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현대 철학이 시작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철학에는 크게 세 가지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에 관한 철학이 있고요. 있는 것, 진짜로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죠. 두 번째는 인식에 관한 철학입니다. 도대체 참된 인식이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는 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철학이죠. 세 번째는 진짜로 가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 가치에 관한 철학입니다. 이 고대 철학이나 근대 철학이나 현대 철학이나 이세 가지를 다 다뤘죠. 그럼에도 어느 한 철학을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다룬 분야가 있습니다. 고대 철학은 존재에 관한 철학을 보다 더 중점을 둬서 연구를 했고요. 근대는 인식에 관한 철학을 좀더 중점을 둬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는 무엇보다도 가치에 관한 철학을 중점을 둬서 연구를 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가치라고 하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게 도덕적인 가치.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선하다라는 거죠.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그것을 다른 말로 선한 행동이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으면 혹은 부정적인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악한 행동이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무엇이 어떤 행위가 가치 있는 행위인지,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관한 철학이 있었어요. 주류 철학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소크라테스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전통을 세웠죠. 근데 쭉. 근데 니체는 그런 그 이 전통에 대해 이 저항하는 거죠. 반기를 드는. 그래서 그런 철학을 스스로 그럽니다. 자기는 망치를 가지고 철학을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는 망치가 뭐 하는 도구입니까? 부수는 도구죠. 지금껏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행위, 지금껏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그 가치 평가 기준을 망치로 부수는 거죠. 그래서 부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새로운 가치 혹은 새로운 가치의 기준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현대 철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현대 철학뿐만 아니라 현대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나 한번 보십시오. 현대의 사실 이전은 근대인데, 사실 영어로는 둘 다 모던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던을 번역할 때, 옮길 때 근대라고도 옮기고 또 현대라고도 옮기고. 근데 모던이 그러니까 이 가까운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근대고 당시에는 그게 가까운 시대였죠. 그러니까 모던한 시대다라고 했죠. 근데 그게 시대가 흐르니까 그게 벌써 옛날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이 더 이 가까운 시대야.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는 근대고 지금은 현대다라고 하죠. 하지만 둘 다 똑같이 모던이라고 옮깁니다. 근데 새롭다라는 것은 옛날 거를 부정해야 새로운 것이 생겨나죠. 그래서 근대가 생겨날 때 무엇을 부정했습니까? 신 부정했죠. 신중심 가치. 어떤 것이 행위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기준입니까? 신 혹은 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행위가 가치 있는지 가치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했었죠. 근데 그 가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혹은 무너졌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인간이 등장하죠. 이제는 어떤 행위가 가치 있느냐 가치 있지 않느냐는 신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가치 있는지 가치 있지 않는지가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이게 근대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신이 그 가치 판단이 중심인 신을 무너뜨렸다면 근대가 이제는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신 대신 인간이 가치 판단을 했다라면 이제는 현대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 기준이 생겨나고 또 그런 새로운 가치 기준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인간이 등장하죠. 그래서 신 중심의 가치 평가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 평가로 근대가 바뀌었다면 이제는 이 인간마저도 옛날 인간을 부정하고 새로운 인간을 중심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낡은 인간은 뭐고 새로운 인간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거는 사람의 어떤 정신적 능력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가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인식
이 측면에서는 이성이라는 인식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경험이라는, 감각 경험이라는 인식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보면 우리가 감각 경험으로 가치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로 오면 여전히 이성이라는 가치 판단 능력이 있는 반면 이 이성은 인식하는 능력도 있지만 무엇을 가치 판단하는 능력도 있죠. 자, 그러면 감각 경험에 상응하는 그런 가치 판단의 능력은 뭘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감각과 감정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죠. 둘 다 어쩌면 감성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감각은 좀 더 좁은 의미의 뭔가 센스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래 지각하는 거 알아내는 이런 그 능력이고 이 감정이라 하면 그걸 넘어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어떻게 가치 판단하는 능력인가? 맞죠. 여러분 어떤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 화가 나. 그럼 뭡니까? 그 행위는 정말 가치가 없는 혹은 부정적인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 감정이. 그리고 어떤 행위를 보면 막 웃음이 나고 막 즐거워져.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은 그건 뭡니까? 우리 감정이 그 행위를 가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성만이 어떤 행위가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능력인 것이 아니라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어떤 행위가 가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유발 하라리 아시죠? 유발 하라리 그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게 히트 치니까 그 다음에 또 대작을 또 내죠.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두 번째로 내고요. 또 그게 히트를 치니까 세 번째로 뭐 21세기에 뭐 21가지 뭐죠? 질문인가 뭐 그런 책을 냈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 호모데우스, 그러니까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에서 이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정이라는 거, 이거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 감정은 진화적으로 우리가 자연 선택된 어떤 능력이다. 판단 능력. 굉장히 지적인 판단 능력이다. 한번 보십시오. 뭔가가 저기 나타났어. 움직이고 있어. 뭔지는 잘 몰라. 그럴 때 우리 감정이 느낌이 한 쌀 때가 있고 느낌이 좀 좋을 때가 있죠. 이게 판단 능력인 거죠. 저게 나한테 해로운지 아니면은 이로운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성적으로는 분석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탐구하고 막 이래야 추리하고 막 이렇게 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로운 존재야. 혹은 이건 해로운 존재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화했어요? 이성 못지않게 아주 신속한 그런 판단이 필요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자연 선택된 거죠. 그런 신속한 판단 능력을 못 가진 그런 그 이 존재들은 도태되고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그런 이 신속한 판단 능력을 가진 존재는 살아남은 거죠. 이게 자연 선택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감정이란 걸 무심하라. 어찌 보면 감정은 가장 지적인 판단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니체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껏 어떤 행위가
가치가 있느냐 가치 없느냐를 판단하는 능력은 뭘로 생각했을까요? 소크라테스 사단들은 이성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거 아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가치 판단 능력은 감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에 맞서서 예, 이 감정의 어떤 예, 판단 능력으로, 가치 판단 능력으로서의 중요성을 주장한 그 철학의 예, 이 장을 연 거죠. 이게 현대 철학. 생각해 봅시다. 지금껏, 물론 일부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철학자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성에 맞서 감정, 감정의 어떤 그 이 가치 판단 능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혹은 가치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내세운 그런 철학이 없었죠. 그래서 이걸로 현대 철학의 문을 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대 철학의 여러분 기억하는 철학들을 보면 프랑 철학들이 많죠. 그 이제 인기를 끌었으니까. 근데 이 프랑 철학들이 이 대부분의 프랑 철학들이 다 뭡니까? 예, 모던 앞에 뭐가 붙어요.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 이 뭐냐면 모던을 넘어선다는 얘기죠. 근데 모던의 모더니즘의 핵심이 뭡니까? 이성이죠. 모더니즘은 예, 이성 중심주의예요. 이성 중심주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예, 이성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어떤 가치 판단 능력으로서도 이성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믿는 그런 그 믿음이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근데 그것에 대해 맞서는 거죠. 아니다. 이성 못지않게 혹은 이성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그 가치 판단 능력이 있다. 그게 바로 감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단들을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야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포스트 모던. 포스트라고 하면 뭘 넘어선다 라는 뜻고요. 혹은 벗어난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 뭐의 뒤에 온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하면 모던 뒤에 오는 거다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걸 후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무엇을 벗어난다라고 하면 탈. 그래서 뭐 탈자를 붙일, 벗어날 탈자. 그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 철학. 그 문을 열어젖힌 사람이 바로 니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니체는 감정 중심의 가치론, 네, 가치 철학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감정 중에서도 니체가 주목했던 것은 의지예요. 혹은 의지나 열정. 만약 그 우리가 보는 파토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열정 혹은 감정. 그 파토스 중심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맞선 이성은 뭐냐 하면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로고스 중심주의. 그래서 로고스 중심주의에 맞서서 파토스 중심주의를 내세운 철학자다. 그리고 현대 철학이란 이런 그 이성 중심주의에 맞선 이 어떤 감성 중심주의 혹은 감정 중심, 감정의 어떤 그 가치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현대 철학에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광석의 노래는 이런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노래는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슬픈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슬픈 노래. 자,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뭐 그 전에 우리가 또 다뤄야 할 문제가 있죠? 예, 네, 어떤 문제를 다뤄볼까? 자, 마땅히 공부해야 하는데 안 하면 불안하다. 또는 마땅히 일해야 하는데 안 하면 불안하다. 아, 이런 거. 또는 마땅히 놀면 안 되는데 놀면 불안하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안 하면 불안하다. 마땅히 사랑하면 안 되는데 예. 사랑하면 불안하다. 마땅히 앞서야 하는데 뒤처질까 봐 불안하다. 마땅히 성공해야 하는데 실패할까 봐 불안하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불안하다. 혹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 하면 불안하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현대인들은 배고픔이 아니라 이제 많이 생산력이 늘어났으니까 여전히 그 굶주리는 사람들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보통 현대인이라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저기 그 뭐 아프리카나 이제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쪽보다는 주로 이제 선진국들을 주로 생각하니까 이 아프리카나 뭐 이쪽도 이제 이 선진국으로 향해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면 이런 그 선진국에 속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배고픔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에 접어들었잖아. 그렇다면 선진국에 사는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어찌 보면 배고픔보다는 불안이다. 근데 그 불안이 어디서 올까? 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불안의 원인이 뭘까? 왜 우리는 불안할까? 그리고 그 불안을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혹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걸 김광석의 슬픈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 잘 들으셨죠? 자막이 있으면 또 가사도 좀 알 텐데.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지금 미국 공연 중인 것 같아요. 미국 공연. 이 김광석이 자살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96년 1월 6일이죠. 그 전에 95년 겨울에 미국 여행. 그러니까 이 김광석의 동창이죠 아마. 친구한테 초대를 받아서 미국 순회 공연을 하겠다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에 어느 날 자기 부인하고 그 초대했던 그 친구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막 사방으로 찾고 했는데 결국 못 찾고 공연은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공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연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둘이 같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 스스로 목숨을 그것조차도 지금 의문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아닌지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그래서 노래가 슬픈 노래를 또 불러요. 노래 제목이 슬픈 노래. 그래서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래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건 또 머리를 바짝 깎고 부르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건 TV에 나와서 했던 영상인데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 노래 부르고. 그래서 이 김광석의 마지막 노래인 거죠. 뭐 겨울낙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가서 목숨을 끊은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자, 이 슬픈 노래, 슬픈 노래, 행복의 키워드 뭘까요? 바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메마를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여기서 핵심은 어린아이. 그래서 이 김광석의 슬픈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철학은 어린아이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도대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뭘까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아이처럼 살아. 그래서 어린아이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게 뭔가?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If you don't eat it, 너가 이걸 먹지 않으면 you can eat two ones. 너 두 개를 먹을 수 있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마시멜로 실험이죠. 마시멜로 실험. 여러분 아주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마시멜로 얼마나 맛있어요. 아주 폭신폭신하면서 먹으면 살은 녹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마시멜로를 딱 갖다 놓고 예, 뭐 10분이든 30분이든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리면 그러면 두 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대부분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한 몇 분은 참는데 어떤 애들은 한 5분도 못 참아서 에이 두 개보다 이게 나아 먹고 어떤 애들은 한 10분은 참고 어떤 애들은 뭐 20분. 네. 그러니까 30분, 그게 정확히 30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동안 참았던 아이들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실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추적한 거죠.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그때 안 먹고 참았던 애들, 그런 애들이 대부분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출세죠. 뭐 돈을 벌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어떤 지위라 그러면 높은 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뭐 예술이든 하면 남들보다 더 그죠? 대단한 예술적인 성취를 하고 뭐 등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때 참았던 아이들이 더 성공했더라라는 그런 실험이 마시멜로 실험. 자, 다른 말로 하면 만족을 지연시키는 실험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만족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지금의 만족을 미루는 것, 지연시키는 것. 그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실험하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가 성공하는데,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요 전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질문을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성공했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행복했느냐?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무슨 김광석의 어린아이 철학으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마시멜로 30분을 못 참고 먹는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걔네들이 아이다운 거예요. 아이다운 거잖아. 그걸 참는 아이들이 아이답지 못한 거예요. 벌써 어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보면 슬프다 그러죠. 이게 어린아이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된다. 어린아이. 자, 예.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가 뭡니까?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느냐 아니면 원하지만 그걸 참느냐. 어떤 이유로든 그 둘 사이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데 그걸 참을 수 있으면 그런 능력을 가지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 애가 애답지 않네. 어른답네. 혹은 철들었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 그건 긍정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째,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아주 중요해요. 내가 원하지만 내 원하는 걸 참을 수 있는 사람. 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왜냐면 사회라는 거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자, 이 배를 끌고 가고 싶어. 저 산 위로. 근데 혼자서는 안 돼. 여럿이서 해야 돼.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 난 배를 바다로 끌고 가고 싶어. 배가 바다로 가야지. 어떤 사람들은 아, 산으로 가자니까 아, 그러면 산으로 가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왜 그걸 끌어야 돼?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나는 싫어.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거 끄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쉬는 거야. 수많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추구하면, 각자가 다 추구하면 배를 저 산 위에 끌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배를 왜 산으로 끌고 올라가냐? 노아의 방주.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배를 저 위로 끌고 올라가야지. 예. 어쨌든 예. 사회라는 것은 사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 혹은 사회화라는 것. 어떤 아이들을 사회화시킨다. 교육은 사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그다음 그 사회에 필요한 어떤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길들이는 것. 이게 교육 아닙니까?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욕망을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 능력과 태도로. 자,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서 그런 그 개인의 욕망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장 높게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가치 평가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출세할 수밖에 없죠. 성공하거나 출세할 수밖에 없죠. 근데 행복은 다른 얘기죠. 성공이라는 그 잣대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참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데는. 그런데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행복이 뭡니까?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 만족하는 것, 충족시키는 것. 이게 행복 아닙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아주 복잡한 행복 개념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보면 아니, 한 번 미루면 몰라. 이런 태도는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어렸을 때는 마시멜로를 참았어요. 마시멜로 먹고 싶은 걸. 두 개 먹고 싶어서.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나 놀고 싶은데, 그죠? 공부해야 된다니까 참았어. 그래가지고 학교를 쭉 나왔어요. 대학까지 나왔어요. 이제 공부를 다 했어. 이제 취직했는데, 일하는데, 나 놀고 싶은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돼. 참고.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좀 놀고 싶은데,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끝났어. 그리고 심지어는 정년퇴임하고 나서도, 응? 아, 이거 놀고 싶은데, 에이, 뭐, 글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닌다든가, 뭘 하면서, 아,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인간으로 남고 싶어서. 왜냐면 정년퇴임하면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인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잖아. 왜냐면 여태껏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왜냐면 생산적인 어떤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 어떤 행위를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생산. 이게 얼만큼 생산적인 일에 기여하느냐, 이바지하느냐를 보고, 아, 이 행위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그러니까 다 생산이라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걸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애가 막 게임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은 야,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근데 얘 게임하면 한판 하면 뭡니까? 막 1억씩 벌어, 10억씩 벌어. 이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엄마가 그런 애를 보고, 야,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라. 수학 문제 좀 풀어라. 그러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들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그만둔 사람에게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게서 이제 배고픈 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배고프고 짝 찾고 하는 게이두 가지가 인간의 생명체니까, 동물이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어느 정도 만족됐을 때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인정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 헤겔을 다뤘지만, 헤겔은 우리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인정 욕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한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을 받는 것.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어떤 욕망, 욕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년퇴임하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갑자기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현타라 그러는데 갑자기 충격에 빠지죠. 그리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뭔가 일을 벌이죠. 뭐 제2의 말은 좋아서 뭐 제2의 인생이 뭐 어쩌느니 하지만, 어찌 보면 돈도 돈이지만, 한편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연금도 받고 해서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일을 벌여요.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더 벌겠다는 마음보다는, 사실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인간이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어떤 욕망도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당장에 원하는 욕망을 참고, 그죠? 참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행복할까?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욕망을 푸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참는 어떤 그 능력이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성공을 할지는 몰라도 행복하게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마시멜로. 막 TV에도 나오고 막 난리 났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비판적으로? TV에서 막 마시멜로 얘기하면서도, 이건 달리 또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다들 이거 소개하면서, 애들이 끈기가 있어야 된다느니, 뭐, 엉덩이가 무거워요, 뭐,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로, 지금 이걸 소비하죠. 실험에 관한 얘기를. 자, 여러분, 그 피터팬이란 이야기도 아시고,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알죠. 피터팬은 영혼이 어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영혼이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그런 그 이 전설적인 인물이죠. 자, 이 피터팬. 예.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도 있어요. 예.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예, 아이야. 아이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피터팬이라는 게 뭘까? 어찌 보면 우리 속에는 누구든 피터팬에 관한 어떤 그런 그 욕망?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아이로서 살고 싶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어떤 사회적인 구속이나 네, 그런 거 얽매이지 않고, 혹은 자연적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 이 삶을 놀이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다 큰 어른들도, 남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주 점잖게 회사 같은 데서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상사고 뭐 그죠? 부장이고 뭐 사장이고 뭐 하면 또 그 함부로 막 이렇게 행동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이 불알 친구라 그러죠. 이 어렸을 때부터 그 스스럼 없는 그 중마고 그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들끼리 모이면 한번 과감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누가 비디오를 찍어 놓으면 정말 여러분 그 배우자들, 남자 배우자들 지들끼리 노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있으면 조금 달라요. 좀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 거 없고 그 저 중마고들끼리 있다 하면 완전히 어린애들. 뭐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뭐 체면이고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자꾸 그런 친구들을 만나려 그래. 그러니까 이 저 여자분들은 맨날 술만 좋아해갖고 술 먹으러 간다 그러는데 사실 술은 핑계고 어쩌면 그게 좋아서요. 그 사회적인 어떤 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저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어린애처럼 글로 돌아, 등치는 컸지만 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심성, 예,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마음껏 어리광 피우고 뭐 장난치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유치한지도 모르고 오늘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재밌는 행복하고 아마 그런 걸 예, 많이 바라지 않나. 여자들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덜 그럴 것 같아요. 평소에 잘 푸니까 그 주로 남자가 이런 가부장적인 사이에서 해서 그런지 자꾸 뭐 함부로 막 까불거리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남자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억압을 받아서 그런지 자기들끼리 있으면 예, 그 마음 깊숙이 숨겨진 그 어린아이의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피터팬. 예. 자, 피터팬. 한번 어린아이의 그 철학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피터팬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15분 쉬고 3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